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제가 2개월 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명략을 공부하는 사람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쪽에 입문한 사람도 이것만큼은 꼭 참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 주인공의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 와서 첫 질문이 제 아들인데 좀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를 약간 좀 테스트도 해봤겠죠. 근데 저는 보는 순간 이 사주는 공부를 잘해도 아주 잘한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능력이 출중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땐 그 어머니가 맞다 이런 거예요. 이 사주가 서울대를 다니는 사주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를 상징해주고 합격을 상징해주는 것이 인성이라 그러는데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 하나도 없어요. 인성이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인성 자체가 인성은 이 사주에서는 금을 이야기합니다. 개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금이 인성인 게 지장간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주를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개수는 비를 상징해 줍니다. 물상으로 비예요. 오행상 수입니다. 우로 내리는 비라는 것이죠. 얘는 이 비는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임수하고 병화와 간목만 있으면 장땡입니다. 이걸 진신이라 그랬습니다. 진신. 얘만 있어도 어떤 사주에서 형충파괴가 있어도 이 글자만 있으면 결국은 먹고 사는 데 혹은 자기 능력 발휘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이야기했죠. 개수를 갖고 있는데 아니 개수인데 임수를 만나면 임수는 여기에 대해서 개수에게 커다란 지원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엄청난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개수는 천간에 이렇게 천간에 인수가 있는 것보다 지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에 숨어있는 지장간에 숨어있는 해 같은 경우나 해나 신의 글자에서 인수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얘는 엄청난 지원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간 개수는 지지에 이 돼지 해자 하나만 있어도 어떤 어렵고 극한 상황이 주어져도 끄떡없이 뿌리 깊은 나무, 물 깊은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물이 깊은 대양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일간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지지에 해 하나만 있어도 장땡이다. 신은 뭐냐 두 번째다 이걸 이야기하고 자는 세 번째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기에 해수를 갖고 있어요. 해 속에 인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죠 여기.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수생목을 해줘도 얘는 물은 고갈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주에서 왜 다른 곳에서 이분이 다 상담을 받으면 얘는 공부 안 하고 뛰어논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밑에 보면 전부 다 오행상으로 목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묘미, 인묘, 해묘미. 그러니까 해묘 합에도 있고 목을 갖고 있고 인묘 방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체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이 되고 특히 사주에서 격을 보면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라는 것은 사주가 일단 뭐냐면은 둘의 총기, 그 다음에 글쓰기, 책략, 그 책사 이런 기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얘가 이러한 능력을 계속 발휘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면 이 해 속에 임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퍼부어줘도 얘가 능력 발휘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자, 첫 번째 뭐냐.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오행상 금 자체 경과신이겠죠. 얘가 경과신. 크게 개의치를 않더라. 이 인성이 없어도 이 개수는 병화와 간목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꽃을 피우더라는 거죠. 비는 비
비가 내리면 나무에게 비를 주겠죠. 그러면 태양빛만 있으면 얘는 쑥쑥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화와 간목이 있으면 괜찮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행상 목이 있고 여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분주하겠죠. 굉장히 뭐냐 활동폭이 높다. 한 번에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주의 어머니는 저에게 외국에 내년에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 내년 이민년이죠. 이민년에 2022년도에 해외를 나갔으면 공부하면 어떠냐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 임수가 여기에 있다. 갑목도 있다. 병화도 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어느 상황에서 화기만 조금 더 두르고 화만 두르면 병화만 두르면 얘는 뭐냐면은 활짝 모든 운세의 흐름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주의 구성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사주에서 형충파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주 구성이 매끄럽다는 거죠. 매끄러우면 생활 자체도 매끄럽습니다. 이 사주에서 보면 현재 갑자 대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살입니다. 23세. 내년에 24세 이민년. 이민년이니까 얘가 둘째 인이 들어오니까 역마살이니까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그런데 얘가 인이 들어와서 합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방합을 해요. 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묶인다. 그러니까 갈팡질팡 한다 이걸 얘기했죠. 이럴 때는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마음만 계속 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다. 가도 그게 조금 고생을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면 고생을 하라. 그러나 고생 없이 가고자 한다면 어쩌냐. 화기가 도는 때 가면 좋겠죠. 화기는 뭐냐. 이민년, 그 다음에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이겠죠. 그러니까 한 3년 후 정도 가면은 2024년도 2년 후에 준비해서 가서 좀 조그만 고생하면 자리 잡고 을사년에는 을사 병우 정미년에는 해외에서 굉장히 공부의 기운을 실력 발휘를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주죠.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개수는 첫 번째는 뭐냐 무조건 예를 들면 임수가 있어주다 플러스 병화가 있으면은 금상첨화다 이겠죠. 거기다가 갑목이 있습니다.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기토를 만약에 만났을 때도 반드시 병화가 있어줘야 한다. 개수가 대지에 기토 습한 땅에 피를 적셔주고 여기에 햇빛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오행상 목은 자라게 됩니다. 나무는 자동적으로 자라요. 습한 땅에 햇빛 들어가면은 없던 나무도 자라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오행상 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에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개수는 경금 자체를 반기지를 않아요. 얘는 반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금은 굉장히 그래도 좋아합니다. 편인을 좋아해요. 왜? 이 신금 자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리로 이야기합니다. 내리는 서리, 이슬로 와요. 이슬. 서리니까, 서리나 이슬로 보니까 이슬이 모이고 모이고 되면 물방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얘는 신금은 개수에게는 이로움을 주고 서로가 합이 맞으나 경금 자체는 정의는 전혀 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 경금은 이 사주에서 모친에 해당이 되겠죠. 어머니. 어머니가 경금이 이렇게 있다면 뭐냐 어머니의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아들은 마이웨이 자기 길로 자기가 가겠다.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하려고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금이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이 경금자의 개수는 반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첫 번째 병화, 갑목, 임수를 봐라. 임수는 반드시 천간이 아니라 지지에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했죠. 그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병화, 갑목이 있으면 뭐냐 그때는 괜찮다. 뭐든 내질러라. 성공한다. 합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금이 만약 개수가 신금을 만날 때 경금을 만날 때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수 자체는 기토를 만날 때는 반드시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 없을 때는 앙코 없는 찐빵이다 이걸 얘기죠. 이 사주는 전 그래서
조금만 대기 상태에 있다가 오히려 2023년 갑진년 정도 2년 후 정도 준비해서 이때 가서 을사 병우 정미 때 공부를 하게 된다면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개수는 인생에 크게 휩싸이질 않는다. 크게 그 의존치를 않는다. 개수의 목적은 병화와 간목이 있으면 장땡이다. 거기에다가 임수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게 자기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간목에게, 목에게 예를 들면 수생목을 해줄 때 병화가 태양빛이 있으면 이 목이라는 것은 뇌를 이야기하는데 뇌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나 이걸 알려주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 가운데 세월에서 화기가 들어올 때는 을사, 병우, 정미 이렇게 들어올 때는 더욱더 사주가 발복한다. 그럴 때는 뭐냐? 중요한 일을 그 시기에 싸잡아서 도전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